안녕하세요. 장 시작을 했는데 신분제약이 급락하고 시작을 했네요. 자, 이런 종목 뭐 건들지 않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요때 가격을 한번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조정 안 하고 이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자, 이런 구간이 있을 때 조금씩 사자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 나와주고 있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마찬가지 이런 구간이죠. 얘도 한번 조금씩 사보자. 구름대 있을 때 사보는 거고요. 얘는 이제 구름대까지는 너무 이격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간다고 해도 따라잡지 못한다고 해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큰 변동 있는 종목들은 없고, 자, 오픈베이스는 뭐 테마주다 보니까 급등을 반복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오늘 휴넷시온이 어제에 이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보안 관련 쩌리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계속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급등하기 전에 위치를 보면 종목들이 한번 폭락 이후에 상승, 조정, 옆으로 횡보, 상승, 조정, 옆으로 횡보. 자, 코로나 이전까지 가격은 어느 정도 왔죠. 근데 중간중간 거래량 한 번씩 나오면서 횡보를 하다가 바닥을 점점 올리고, 그리고 돌파 직전에.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직전이었다가 한 방에 돌파를 했죠. 이후에 또 날아가지는 모습. 그럼 얘는 여기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급등주로 바뀌었죠. 급등주로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자, 월봉을 보면, 자, 전고점이 여기인데 상장가는 여기고요. 상장가는 이미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몸통으로 보면. 자, 여기부터 돌파를 했다. 그럼 이 구간 돌파했다. 돌파 이후에 조정 나갈 수도 있고요. 돌파 이후에 조정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자리를 돌파 이후에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돌파를 했죠. 조정, 이렇게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점 부분을 여기까지 도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래량이 조금은 아쉽긴 하거든요. 단기가 너무 오르긴 했는데, 일단 매물들은 다 돌파를 해놨고,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돌파를 했으니, 만약에 조정을 온다면, 많이 조정을 온다면 7,500원 정도. 그렇지 않다면, 고점 여기죠. 지금 여기, 고점 요두 군데 사이에 딱 걸려 있습니다. 요 구간. 자,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8,000원 초반대를 지지. 이 영역, 요 구간을 지지를 해준다면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자, 월봉의 중심선을, 중심선 정도가 한 8,000원 정도 했죠? 지지를 해준다면 얘는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죠? 이 고점들을 다 갱신하러 또 가겠죠? 근데 얘가 뭐에 엮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테마주로 엮였는지 모르겠지만 잘 가네요. 자, 미렌지 SSR도 잘 가죠. SSR은 아직은 바닥권입니다. 얘도 바닥권에서 크게 움직이는 것 같고, 돌파를 한번 나왔습니다. 돌파를 한번 나왔다가 이만큼 조정을 주고 다시 가는 모습이죠. 지금 가격대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밑에서 못 샀다면 지금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우상승하는 이 추세 박스권. 자, 박스권에서 지금 한번 살짝 돌파 나왔다 밀렸는데, 요거는 뭐큰 상관없고요. 밀렸다가 지금 더 아래로 안 내려오고 이 구간에 있거든요. 뒤꿈친 구간. 이 구간에는 1차 매수해 볼 만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렇다면 2차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살짝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 내려온다면, 구름대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래서 이 종목은 이 뒤꿈친 구간, 현재 구름대에서 1차 매수만 하는 정도. 이 영역이겠죠? 1차 매수만 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원전선 뭐 그렇고, 종목별로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에이르투. 얘도 급등을 했네요. 뭔가 테마주, 개별주가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종목만 잘 잡으면 비상교육 꾸준히 잘 가죠. 예전에 교육주 관련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조금만 있으면 거의 다 올라왔다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 뚫고 간다면, 이 거래량으로 봐서 그냥 뚫고 단숨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단기 급등을 좀 많이 했죠. 제가 비상교육은 요땐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1차 상승 나온 다음에, 요때. 지금 잘 가네요. 파이오니아. 특징주만 보겠습니다. 우진. 얘는 뭐 종목을 잘 몰라서. 월봉 20선 돌파. XINC가 급등 나왔다가 조정했죠. 종목들이 지금 개별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JYP도 지금 조정 구간이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KTNG. 좀 더, 횡보를 하다가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KG동부제철도 120선 금방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단은 조금 사볼만 할것 같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블렌저 바닥주 중에는 별로 없고. 그리티라는 종목도 여기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근에서 잘 가고 있죠? 자, 월봉상 바닥에서 한번 상승. 안 내려오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우상승하고 있죠? 지니언스는 높은 자리였고, 신흥 SEC, 전기차 관련주도 고점 다 돌파를 하고,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솔리드, 5G 관련주는 추세 하향하는 부분을 돌파한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돌파가 나온다면 그때 잡으셔도 될것 같고요. 엔텔스 급등 이후에 조정이 있고요. 아난티 별 움직임 없고 현대건설 꾸준히 잘 가네요. 현대건설 얘도 지금 조금만 더 가면은 저항선에 걸리겠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이때 한번 터졌고요. 대북주 이슈 있을 때, 그리고 이후에 막 죽이다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6만 5천 원대까지는, 여기를 강하게 뚫는다기보다는 살짝 맞고 조정을 줬다가 대북 이슈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여기서 바닥에서 못 잡았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얘네들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나마 덜 갔습니다. 얘는 올라갈 자리가 아직 많이 있죠. 자, 5만 원 초반대 충분히 잡아볼 만할 것 같고요. CGV 잘 가네요. 두산중공업도 자, 크게 조정이 있다가 다시 가는 모습. 최근에 정리한 종목 중 철뺨, 미디어 잘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조정 올때 조금씩 사는 거고요. 신흥 SEC 여기도 있네요. 오픈 베이스는 어쩔 수 없고, 대덕 잘 가고 있고, 대덕전자도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죠. 현대리바트, 현대그린푸드 얘도 잘 가죠. 자, 얘도 한번 사볼 만한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개인이 좀 사주고 있긴 한데, 얘도 뭐 바닥이죠? 돌파, 20선 돌파, 살짝 내려왔는데, 월봉 20선이 아마 이렇게 돌아 올라올 겁니다. 뭐한 달, 뭐몇주 정도 걸리긴 할 테지만, 일단은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고요.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 기회겠죠? 종목들이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신화 엔터테인먼트 도좀 올라와 주네요. 자, 요때 윗골이 길게 달릴 때 조금 더 내려오면 기회다 말씀드렸습니다. 요번에는 여기까지 120점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한번 찍고 올라갔다가 두번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려다가 다시 올라가죠. 자, 이런 패턴인지 단기 쌍봉을 만들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기회입니다. 기회. 내려온다면.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종목들이 지금 신성통상도 높은 자리에서 잘 버텨주겠네요. 자, 월봉 길게 하나 뽑아냈는데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옵니다.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강한데, 자, 얘도 자, 윗골이 고점 징후는 살짝 나왔는데, 자, 몸통으로 보자면 거의 도달했고, 윗골이로 보더라도 거의 다 한번 도달했습니다. 터치를 못했지만, 그게 이제 한번 찔렀다가 내려왔으면 완전 고점이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아직 터치를 못해서 살짝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몸통으로서는 살짝 도달한 걸로도 보이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자, 얘랑 제가 비교를 드린 게 쌍용 CN이죠? 자, 월봉 잘 보세요. 쌍용 CN이 크게 한번 내렸다가 바닥을 한 10년 넘게 키웠죠? 쌍용 CN이 왜 이게 뜨냐?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얘도 마찬가지 크게 한번 내렸다가 10년 이상 키웠죠? 패턴은 조금 다르지만, 이 오랫동안 긴 종목, 이런 종목들은 살짝 높더라도 얘는 다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넘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거래량도 바닥은 아니지만 높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돌파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꾸준히 우상승하고 있죠. 꾸준히. 얘도 만약에 사본다면 지금 가격대, 지금 가격대나 60선 부근, 지금은 기준선이나 일봉 20선을 살짝 깨놨기 때문에, 기준선 여기 있군요. 기준선에 딱 걸쳐 있네요. 지금 조금 사보고, 그리고 60선 부근에서 조금 더 사보는 전략. 근데 얘는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60선은 꾸준히 지지를 해주면서 가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전에 휴넷시온 하나로 급등 중. 얘 이제 윗꼬리, 만약에 윗꼬리가 달게 되면, 자, 오전에는 쭉 올랐다가 윗꼬리 조금 달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 구간. 여기는 이미 돌파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돌파를 해놨어요, 이미. 자, 추가 내려온다면 8,000원 전후에서 아마 지지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까지, 여기도 밀린다. 그때는 살짝 조심하셔야겠죠. 자, 요 패턴인데, W자를 크게 만들고, 요때 나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나가려다가 두드려 맞고, 근데 많이 맞은 것도 아니에요, 얘는. 갖고 1년 가까이 기다가 나가는 자리. W 패턴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완성하고, 여기서 완성하고, 새로운 추세를 여기서 횡보하면서 나가느냐, 아니면 돌파 이후에 바로 또 나가느냐, 그게 문제겠죠. 일단은 윗꼬리를 살짝 만들고 있긴 한데, 요, 갭은 7,700원. 7,700원 이 정도겠죠. 자, 여기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요 갭자리가 한요 정도겠네요. 8,000원 초반대. 요게 요 정도가 갭이겠네요. 8,000원 초반대. 맞네. 요 정도가 갭이겠네요. 딱요 정도가 갭인데, 자, 갭을 안 맡기고 간다면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을 준다, 그럼 이렇게 간다고 판단하면 될것 같고요. 조정을 안 준다, 그러면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갈것 같습니다. 만약에 갭을 메꾸려고 한다, 그러면 한 번, 두번 정도 지지하고 날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 갭하단부, 갭하단부를 일단 여기는 자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터치 다시 반등 터치 이렇게 날아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갭을 안 메꾸고요. 가은 종목이라면 차이는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급등주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당연히 많이 올랐죠. 이 부분까지 뚫었다가 살짝 밀리게 했는데 요때 터치를 할때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요때 터치를 할때한 50%를 덜어내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여기 이 부분 갭 지지하는 거 보시고 홀딩 하시던가 돌파하는 거 보고 여기 또 지지하는 거 보고 홀딩 하시던가 하면 되겠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남겨두는 게 좋은 전략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으로 봐서는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여기도 최근에는 거래량이 좀 약하긴 한데 자 일단은 돌파를 시도를 했으니 그 다음은 여기가 목표겠죠. 11,000원대. 자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가기보다는 이 부근에서 살짝 가격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하면서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등하게 되면 또 그만큼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자, 지금은 뭐 흐름은 괜찮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잘 가죠. 바닥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요. 많이 안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를 돌파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안 내려옵니다. 절대. 살짝 내려오다가 올라가거나 살짝 내려왔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올라가. 이런 패턴을 시나리오를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나 저녁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요. 종목들만 잘 고르면 수익은 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 DTNC가 바닥 신호가 한번 나왔네요. 최근에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바닥 신호가 한번 나왔죠. 자,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서 털렸죠. 한 6,200원 여기서 털렸는데 자, 이만큼 급등을 했다가 누군가만 슈팅을 했습니다. 개인인지는 뭐 동호인지는 몰라도 세력인지는 몰라도 한번 누군가는 매집을 했고 조정을 줬다가 여기서 추세 하단선은 지키면서 자, 월봉상 주봉상 추세 하단선은 지켜주는 게 맞거든요. 여기는 살짝 깼는데 깼다가 최근에 다시 지켜주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또 새로 자 월봉상 바닥을 점점 올리고 있죠. 여기서 한번 깼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추세 하단선도 이렇게 그리고 있죠. 딱 여기 변곡점 부근에 딱 머물러 있는데 자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돌파 실패한다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DTNC가 뭐 수급은 뭐 크게 금액이 크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금호건설 잘 가네요. 저녁이나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